저희가 처음에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이제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당황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음도 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치료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래저래 여러 검사들을 이제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검사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그런 암세포 그리고 암세포로 인한 이제 앞선 강의에서 잘 들으신 그 단백질을 이런 혈액과 소변, 골수 검사에서 일단 확인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이라는 거 확진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게 이런 암세포나 또는 이제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전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기간이 있으므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 환자일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증상 동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기를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은 예후를 평가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골수 내에서 이런 다발골수종 세포가 일단 먼저 발생을 하고 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발골수종 세포가 워낙에 정상 세포였다, 정상 형질 세포였다면은 생성되어야 되는 이제 면역 글로빌린들이 암 단백질에서 발생한 그런 다른 이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면역 글로빌린들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완전하게 무거운 사슬과 가벼운 사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완전 면역 글로빌린 형태로 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분 가벼운 사슬, 우리가 이제 유리경세라고 부르는데요. 유리경세 형태로만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아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과 일단 혈액에서 검출이 되고 또 이제 워낙에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콩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능가하게 되면서 소변으로 밀려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리경세는 또 따로 다른 검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세포들, 그러니까 이러한 검체들은 이제 피검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이 위에 혈청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혈청 안에 속해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단백영동 검사라는 검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의료진이 뭐 단백이 얼마다, 치료하고 나서 단백이 얼마나 줄었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검사들을 치료 각 단계마다 매번 체크를 하면서 반응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 꼭 소변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오라고 해요. 이런 백에다가 다 이제 담아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4시간 소변에서 특히나 더잘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24시간 동안 누락하지 않고 소변을 잘 모아오시면 제대로 된 반응 평가라든지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치료를 이제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단백질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참그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 검출이 되면 이제 이러한 암 단백질을 생성하는 그암 세포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골수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골수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골수 안에서 암세포가 몇 프로나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골수 내에 있는 암세포가 어떠한 염색체 변이를 동반했는지, 예후와도 매우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종류의 염색체 변이를 동반하고 계신 환자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혈액에서는 단클론성 단백, 그리고 유리형 경세를 수치화해서 확인하고요. 소변에서도 단백질을 확인하고 골수에서 퍼센티지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선 강의에서 민창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러한 증상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시작을 바로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증상 동반 유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걸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각 항목들마다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빈혈이 동반이 잘 됩니다. 빈혈은 사실 여러 질병에서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다발골수종에서는 특히 이제 다발골수종 암세포가 발생하고 그 암세포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염증성 이제 물질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일단 빈혈하면은 피가 모자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알 수 있는데 빈혈이 가진 정확한 뜻은 피 안에서 적혈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면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정상이 12에서 13 이상이 정상인데요. 10 밑으로 떨어지면 다발골수종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중요하고 빈혈이 있으면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고 뭐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평소에는 잘 걷던 계단을 뭐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 번 나온 내용이네요. 콩팥 기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콩팥 기능 저하도 이제 저희가 수치화해서 판단을 합니다. 정상은 1.2까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2mg per dl 이상으로 늘어나 있으면 이러하면 이제 저희가 콩팥 기능 저하가 다발골수종 때문에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증상이 동반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고칼슘 혈증이 뼈병변 때문에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역시 수치화해서 칼슘이 늘어나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준이 되고요. 뼈병변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징, 그러니까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해성 골병변, 이렇게 파먹는, 그죠? 파골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단단한 뼈가 아닌 이제 푸석푸석한 골 밀도가 감소된 그러한 병변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또 역시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되겠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생물 표지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유리 경색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골수 내에 10% 이상이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60%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다든지 또는 이제 MRI상에서 국소병변이 1개 이상 발견이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또 이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료를 빨리 진행한다라고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병변은요, 저희가 이제 진단이 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뼈병변이 동반되신 분들은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그런데 엑스레이 찍고 와라, MRI 찍고 와라, CT 찍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뼈병변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치료 후 이 병변들이 어떻게 호전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불편한 걸 저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일 심플한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에서 이제 머리뼈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치 이제 저기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뼈, 이제 척추 엑스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척추 한 그 뼈가 보이는데 여기는 찌그러져 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 척추 굴절이 발생을 하여서입니다. 그리고 PET-CT나 MRI로도 이제 이런 병변들을 미리 증상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이런 영상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병변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앞선 강의에서 나왔듯이 이런 이제 연부 종양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골밀도 검사도 역시 골밀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치료 전에 하는 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후 인자 및 병기 평가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증상 유무를 확인을 해서 아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는 이제 이 환자의 이제 예후 또는 이제 병기를 이제 수치화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미리 해두는데요. 예후 인자를 이제
그 예우인자, 여러 예우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제 임상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혈청에 베타 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수치하고 혈청의 알부민 수치를 이제 더해서요. 그 수치에 따라서 이제 ISS라는 이런 이제 그 계산 공식이 있어가지고 크게 1, 2, 3, 그러니까 그런 등, 즉, 그 병기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제 3기가 아마도 제일 나쁜 예후를 보여주겠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염색체 변이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요. 국제병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1기는 제일 제 생존율이 좋고, 3기는 아직 생존율이 많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지만 이러한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최소 일주일이고 병원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임을 이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